안녕하세요. 스케랄시 클럽입니다. 요 앞전에 요 C-138이라는 제트레인저 헬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모터라 출력이 조금 약한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요 C-189 MD-500이라는 또 헬기가 있어요. 요것도 RC-ERA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1:28. 상당히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 헬기가 해외 이렇게 리뷰 영상이나 국내에서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핫하고 인기예요. 그만큼 굉장히 디테일과 성능 두 가지가 다 좋은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그래도 요 GPS의 발전과 찬댁값 날려먹는 건 예사였는데, 지금은 뭐 GPS도 달려있고, 여러 가지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조종기는 전에 있었던 RC-ERA, 요 조종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자, 이 사이즈가 이게 훨씬 크죠. 와, 근데 디테일이 진짜 저도 이게 너무 디테일이 궁금해서 사실 사보긴 했는데, 이 로터도 실기처럼 오염으로 돼 있고 이 바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요 테일 로터도 브러쉬리스로 달려 있고 요 메인 모터도 브러쉬리스라고 하더라고요. 요 스키드는 따로 나사만 끼워서 조립하는 방식이고, 그냥 장식용으로 둬도 될 만큼 웅장해요. 거의 프라모델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거는 이제 GPS 버전은 없다 보니까 자동 고도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따 한번 비행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 바디 외형이, 와, 상상외로 되게 굉장히 좋으네요. 이게 색깔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뭐, 군 버전도 있고, 밀리터리 버전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거 노말, 이거, 레드 화이트 버전, 요 코스트 가드라고 써있는데, 미국 해양경비의 그 헬기를 제안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헬기 한번 날려보려면, 진짜 고수들이나, 뭐, 승용찬댁값 날려먹는 건 예사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GPS도 있고, 자이로도 너무 좋게 잘 나와서, 일반 초보자들도, 이 헬기의 손맛을 한번 이렇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아, 이게 헬기 맛이구나, 이런 걸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드론하고는 또 틀려요, 느낌이. 드론은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이 헬기는 실제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맛을 보면 이게 정말 중독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만큼 매력이 있고 굉장히 좋은 취미죠. 와, 근데 진짜 이뻐요. 한번 날려서 한번 비행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자, 헬기를 한번 이제 날려볼 건데요. 요것도 모드 1, 2가 스로틀 왼쪽, 오른쪽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드론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양쪽에 키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양쪽으로 벌려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시동이 걸리고요. 이거는 오른쪽 스로틀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한 번만 살짝 올렸다가 바로 스로틀 내려주면 헬기가 떠올라요. 나봤어요. 헬기가 브러쉬리스라 굉장히 쨍하게 날고요. 보니까 조금은 흘러요. 완벽히 말뚝 오버링은 트림으로 좀 잡아주면 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 손으로 조종하잖아요. 자동 고도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와, 헬기는 굉장히 존재감이 있고 이쁘네요, 이게. 와, 보이시나요? 와, 스케일감 쩔어요. 지금 이렇게 스로틀을 놨는데도 고도 유지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GPS 헬기는 아니에요, 얘는. 자, 고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요거는 제가 야외에서도
이렇게 비행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상당히 RPM이 세고요. 초보자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 헬기 맛이 있네요. 진짜 이뻐요. 이렇게 미세 조정도 가능하고요. 세상 좋아졌네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당기고 이거 러더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한 손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조정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촬영을 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런타임이 17분을 난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드론만큼 나는 거죠. 이게 지금 나눠 조정으로 하는 거고요.